경자년에 말띠생들은 쥐하고는 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6월달로 접어들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말띠생들은.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달이에요. 뭐 어떤 문제의 발생이라든가, 뭐 거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깨진다고 보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경자년 접어들어서 좌우충을 먹어가지고 깨지고, 파살이 끼어서 깨지는 달이라고들 하는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1살 경호생들 말띠 같은 경우에도 좀 거래나 이런 것들이 하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43살 그 말띠 같은 경우에 뭐 하는 일이나 안 좋은 달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병호성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움직임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셔도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후에 이제 67세 말띠생들 6월 달에는 특히나 이제 금전거래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충이 무섭더라고요. 더군다나 충맞은 달에 말띠생들은 연애 이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달에도 뭐좀 다툼이라든가 보통 이제 말띠생들을 보면은 좀 시끄러움이 많이 나는 해라고 보는데 달수로도 넘어가도 보면은 7월 달도 아마 조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이별로 보면은 31살 이래 보면 직장이나 이동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움직여야 되겠고, 43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거 사고 같은 거 일들, 소송, 뭐 부동산 같은 거, 큰일 벌인다는 거. 어쨌든 6월 달, 7월 달이 말띠생들 경자년에는 조금 뭐 깨지고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부동산이나 이성 문제, 부부관계가 제일 큰것 같아요. 금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달이 조금 이렇게 많이 와요. 31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성간에 결혼을 안한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일찍 한 사람도 너무 일찍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다툼, 부부간에 잘못하면 이혼 소송까지도 갈수 있고 별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43살 말띠생들을 보면은 조금 풀려나가요. 뭔가가 내가 그동안에 미뤄놨던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풀려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 하고. 병호생 55세 말띠들이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좀 풀려져 나가고 거래도 괜찮고 많이 해결되어 간다고 보면 돼요. 성급하게만 안 하시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67세 말띠 이를 보면 요즘 그 황혼이혼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60대, 70대 뭐 아주 청춘이시더라고요. 8월 달에는 지금 67세 말띠 분들 잘못하면 부부 가정불화로 인해서 법적으로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융화를 잘 시켜서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8월 달 말띠생 여러분들은 좀 힘내시고요. 조금 신경이 민감해져 있다고도 봐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50대가 넘어가면 갱년기다 뭐다 해서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막 힘든 시기거든요. 또 나라도 힘든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말띠생들 여러분들은 자제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